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장 회복을 위해 재원을 당겨 쓰더라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 진천재 홍진경에는 대선 후보 이재명의 사이다 수학 수업 대표 공약 도영의 닮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 후보는 수학은 매우 잘하는 편이었다. 수학은 개념이 딱 떨어져서 좋다. 정치를 하는데도 그런 성향이 반영돼서 그런지 애매한 말은 잘 못한다면서 도영의 합동과 닮음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수업 이후 홍진경은 대통령이 되면 시행하고 싶은 세 가지 공약에 대한 질문을 건넸고 이 후보는 공정한 사회, 성장하는 사회, 통합된 사회라고 답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성장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전 세계가 격변기에 들어갔다면서 기후위기, 디지털 전화, 신재생에너지 전환, 팬데믹은 위기인 동시에 격변기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대적인 투자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예로 들면 국내에서 온 동네 아무데서나 생산할 수 있게 촘촘하게 전력망을 깔아서 전력 생산을 아무데서나 해서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다 돈이 드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진경이 그 돈은 어디서 구하는 거냐? 라고 묻자 이 후보는 그건 정부가 투자하면 된다고 답했다. 홍진경이 다시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냐? 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정부는 돈이 많은 게 정부라고 답했다. 홍진경은 또 정부는 돈이 얼마 정도 있냐?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거냐? 고 물었고 이 후보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것은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 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대의 1천만 원과 성공한 40대의 1천만 원을 비교하며 똑같은 돈이라도 40대보다 20대에게 1천만 원은 그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다. 20년 후에 나에게 1천만 원을 빌려서 지금의 20대가 그걸 쓰고 나중에 미래의 나에게 그때 가서 갚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걸 자산 배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배분은 미래의 나로부터 빌려 쓰는 것인데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국가 부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무이자냐? 는 질문에는 그건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자를 줘야 한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며 이 속도전에서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 빨리 가기만 하면 기회가 엄청 많아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 사업의 중요성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쟁 심리가 엄청 강하고 공정 마인드도 발달해 있다. 분리수거도 잘하고 방역하자고 하면 새벽에 줄 서서 마스크를 자기 돈으로 사서 쓴다. 이런 국민들이 없다. 열성도 높고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다. 이런 것들이 콘텐츠 산업의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70% 정도가 대학을 가고 30% 정도는 대학에 가지 않는다며 대학 재학 중에 나도 모르게 평균적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다. 대학을 안 가면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이 필요하다. 그들이 뭘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자고 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gmail.com